네, 이봉규 TV 구독자님께 파격 할인하는 상품 소개해드리는데 발효 구기자. 구기자는 차로도 중요하지만 발효된 거 이게 더 좋습니다. 혈중 독소 제거해주고요. 혈액 관리에 아주 좋죠. 간단하게 복용합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전화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갑의 딸 김소정 변호사 오늘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의 사하갑의 딸입니다. 네, 갑의 딸입니다. 갑의 딸. 을은 또 다른 분이. 네, 그러게 사하갑이요. 네. 자, 오늘 어떤 거 분석해 주십니까? 오늘 민주당 참 돈봉투 사건으로 정말 떠들썩한데. 네. 네,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정말 그러니까. 민주당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죠. 예. 일단 이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요. 네. 뭐 한겨레에서 뭐 돈봉투 의혹은 뭐 팩폭을 날렸더라고. 송영기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 사건이다. 어, 한겨레에서 한겨레에서 참 요즘 팩폭을 많이 터뜨리고 있어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면 한겨레가 상당히 많이 떠요.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팩폭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송영기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 사건이다. 한겨레도 민주당을 버리나요, 이제? 네. 그럼요. 이 민주당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되는 사건이고. 네. 네, 이거는 물론 이제 과거부터 이제 돈봉투 관련해서는 네. 공천현금 뭐 불법 자금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역대 대통령들이 일단 국민 법감정에 맞춰서, 국민들의 어떤 감정에 맞춰서 그걸 이제 끊어내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공천현금도 불법이고, 불법 정치자금도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저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어겨가면서 그것도 큰 제의식도 없이 그렇게 돈봉투를 뿌린다는 게 웃기죠 한마디로. 예.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반성을 좀 해라. 네. 네, 이건데 근데 민주당에서 보면 자기들은 책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송영길만의 문제다. 아, 예. 그러면서 도마뱀이 원래 잡히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런 것처럼 이거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거는 송영기 문제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중에서는 홍영표와 우원식이라는 사람 의원도 있어요. 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홍영표 우원식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죠. 네. 예,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네. 송영기를 비판을 하면서 그 누구냐고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송영기하고 우원식하고 홍명표는 작년 4월에 송영기라고 같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때 송영기 그때 출마 기자회견 했었죠. 당대표. 네.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우원식이죠. 네. 그때도 같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던 의원이고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홍영표. 홍영표도 그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었죠. 네. 어쨌든 이 홍영표와 우원식도 이 송영기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네. 그 홍영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홍영표는 지금까지 발언을 내가 자제했다. 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내가 말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홍영표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하고 당원에게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예.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표명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예.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으로 국민의 희망을 들어 이거는 그냥 이거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 맨날 하는 말 같아요. 맨날 하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대본처럼.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똑같은 말. 혁신으로. 외웠어요. 외웠어 아주. 네. 이거 그냥 대본 교습소에 있는 대본 같아요. 네. 네.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라 뭐 이런 말 말이고. 네.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우원식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네. SNS 통해서 송영길을 막 비판을 하면서 네.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건 기강회의다. 네. 민주당의 수권 기본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그러면서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이것은 일벌 백계로도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건 당사자의 네.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선당부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네. 법적 당사자 여부를 가리는 것은 두 번째고 일단 진솔한 해명만으로도 부족하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제가 그 다음 또 사연 띄워주면 아, 또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당내 인사들의 변명 실언도 자제해라. 뭐 푼돈 밥값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 바꾼 대가다. 민주당이 정신만 빼고 모든 것을 혁신하겠다는 각오. 네. 말 잘하네요. 그런데 지들도 지들도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잘하네. 말은 잘하는데. 예. 근데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네. 이렇게 보면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송영길만의 문제고 민주당의 정당 정치 뭐 대의민주주의나 정당 정치 근간을 훼손한 것은 송영길이다. 네. 듣기만 보면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분위기다. 네. 근데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데일리안에서 네. 데일리안 기사 보이시죠? 네. 데일리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검찰은 그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있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인데 그 송영길 캠프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네, 금품 뿌린 사람. 송영길을 네. 도우면서 근데 그 돈봉투 사건을 지금 네, 그 돈봉투 사건 핵심 관계자라고 지금 인식되고 네.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경쟁 후보 캠프에서 돈을 뿌린다는 정보를 접한 뒤에 돈봉투 살포를 계획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아까 그 홍영표 의원식 있잖아요. 예. 거기서 돈봉투 살포를 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돈봉투를 그러니까요. 살포해야겠다는 생각했다 이 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좀 전에 그 사람들 한 얘기 있잖아요. 예. 아 이건 민주당 사람들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아, 아무리 그래도. 예. 아니 저 그 인터뷰 아 자기가 직접 쓴 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 검찰의 이 윤관석 의원에 대한 그런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이 지금 적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네. 총 전 대표 측은 전당 네. 대회를 앞두고 위기에 처해가지고 구체적 행동 지침을 마련을 했는데 네.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그때 윤관석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네. 아 그래서 나도 현금을 뿌려야겠다. 우리도 현금을 뿌려야 되겠다. 는 네.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이게 진짜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게요. 예. 또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근데 이제 검찰은 그 금품을 살포한 경쟁 후보 캠프가 어딘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근데 뭐 아까 그 두 명 있잖아요. 홍영표 우원식인데 네. 홍영표하고 박빙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네. 박빙 후보가 저쪽에서 금품 살포한다니까 급해가지고 우리 쪽도 금품 살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또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유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의혹을 지금, 품을 네. 수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저들은 지금 SNS 저렇게 쓰고 있잖아요. 네. 아까 그러니까. 보셨잖아요. 거의 뭐 교과서 수준의 글을 쪽에 글을 쓰고 있잖아요. 아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홍영표 아니면 우원식인데 네. 더 좀 더 박빙인 후보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해석이 또 나올 수 있죠. 네. 뭐 전부 다일 수도 있고. 전부 다일 수도 있고. 네. 둘 다.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네. 이제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윤관석이 지금 그렇게 해서 경쟁 후보 측에서 돈봉투 뿌리고 있는 걸 듣고 나도 이제 뿌려야겠다 생각을 했다. 근데 네. 윤관석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네,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그 윤관석이 그 강내구 있잖아요. 네. 강내구와 공모해서 송영길 대표 당선을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총 6천만 원을 살포했는데 네.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그 뭐 윤관석의 지시를 받은 강내구가 6천만 원을 조성을 했고 이것을 300만씩 쪼개갖고 전달했다 이거잖아요. 네. 또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근데 강내구는 이제 구속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른다 윤관석한테 물어봐라. 윤관석이 잘한다. 윤관석 의원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 근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네. 이거는 비상식적인 야당 탄핵 기획수사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자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아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윤관석이 아 다른 경쟁 캠프에서 돈을 뿌린다는 정보를 듣고 자기도 이제 뿌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에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경위까지도 뭐 적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윤관석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뭐 탄압 기획 수사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을 강도 높게 자기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희생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뭐 그 경쟁 캠프에서 돈을 뿌렸다 이거를 거짓말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 어쨌든 검찰 구속영장에 적힌 그 문구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네.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그죠, 윤관석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네. 현금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라고 검찰이 판단했잖아요. 네. 이거는 윤관석 의원 조사하면서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검찰이 이거를 완전히 뭐 지원해서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럴 리 없죠. 예, 예. 네, 근데 윤관석 태도를 보면 윤관석이 이걸 또 거짓말을 했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홍영표 의원식 SNS를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홍영표 보이시죠? 네.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의원식 보이시잖아요. 예. 네.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사람들이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송영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둘 중 하나는 같은 공범이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기보다 송영길과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이다. 예. 아, 그게 참 코미디 같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처참하고 한탄스러운 과정에서도 이런 현실이 믿기지가 않아서 정말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이게 보통 멘탈이 아니다, 정말. 아, 네. 저는 뭐 이미 저쪽 사람들 멘탈에는 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멘탈, 저희가 조국 때도 느꼈지만 네. 정말 보통 멘탈이 아니다. 이게 연극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아니, 조국뿐이 아니라 네. 조국 사태 우리가 질렸잖아요. 네. 근데 그 저 뭡니까 그 샘플로 하나 건졌는데, 그런 건데 사실은 그 무대기가 다 그런 조국류예요. 아, 조국이 샘플이었네요. 샘플이었는데 아, 난 그 사람 보고 놀랬잖아요, 저 온 국민이. 네. 근데 그쪽 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샘플 하나 걸린 게 예. 아, 조국은 샘플에 불과해. 샘플에 불과합니다. 예. 뭐 이건 지금 진짜 이런 걸 보니까 이게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이 맞다면 네. 그게 허무맹랑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럼요.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도 보통 멘탈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고, 이건 네. 사실 여부는 몰라요. 예. 뭐 이 사람들이 돈을 금품을 살포했다는 100% 그 객관적인 팩트는 아니긴 한데, 근데 참 그러니까 수사는 좀 들어가 봐야 확실한 거죠. 네네. 근데 그 윤관석한테 그런 정보, 그러니까 경쟁 캠프에서 돈을 살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준 사람부터 검사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 말의 사실 여부를 좀 밝혀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그때 송영길이 파리에서 귀국했을 당시에 그때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네. 이런 모습이 좀 이해가 된다. 아, 책 이거 책 끼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그 파리에서 인천 그 내내 들고 있던 그 책, 예. 물론 한동훈 장관 따라한 것 같긴 한데 예. 그 책을 계속 끼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책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지 궁금해할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송영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의 전쟁 상황에서 뭐 핵전쟁에 대한 자기는 어떤 고민 염려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핵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그 원서는 그 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 원자폭탄의 아버지다. 아. 원자폭탄. 그럼 저것이 원자폭탄이 아니냐 그런 느낌까지 온다는 거죠. 송영길의 그 돈봉투 사건은 원자폭탄이었네요. 다른 캠프에게도 다 옮겨 붙으니까 원자폭탄이네요. 네.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다른 일각에서는 아 저기 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네. 소련을 스파이로 계속 의심을 받다가 죽은 다음에 죽고 나서 55년 만에 혐의를 벗었어요. 네. 자기도 억울하다는 의미에서 들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예, 예. 저 원자폭탄을 상징하는 책이고 다 터뜨려 버리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나만 죽을 수 없다. 보니까 다 똑같네요.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참을 수 없다. 다 터트리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 네,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송영길의 원자폭탄 암시가 현실로 원자폭탄이 돼서 터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부산 사하갑의 딸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지금 그 송영길이 책 들은 거 보니까 뒤에는 그 색을 맸잖아요. 근데 색이 빵빵하질 않아. 왜냐하면 색이 빵빵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야 책을 따로 미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색. 아유, 참 가증스럽게. 근데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원자폭탄. 송영길의 원자폭탄. 아, 암시가 현실로 됩니다. 마치겠습니다.